나랑 있을 때는 그러지 않았나요? 행복하지 않았어요? 그래. 하지만 결혼은 태주 씨하고만 하는 게 아니잖아. 선배가 말하는 평범한 행복. 나 그거 뭔지 알아요. 나도 선배 만나서 배웠거든요. 그래서 더 선배랑 결혼하고 싶었다고요. 근데 난 태주 씨한테 그렇게 해줄 수 없을 거야. 아니, 내가 있으면 태주 씨 남은 행복조차 뺏게 될 거야. 그럼 태주 씨는 날 원망하게 될 거고.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? 차라리 다른 변명을 해요. 아니, 난 도대체 선배가 왜 그러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. 내가 왜 선배를 원망하게 될 거라는 거죠?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? 아무튼 난 태주 씨하고 결혼할 수 없어. 선배. 아, 난 재벌가가 싫다고. 또 그 얘기예요. 아무튼 그렇게 알고 가. 나 가족들하고 식사 중에 나왔어. 먼저 들어갈게. 안 돼요. 이렇게 못 들여보네요. 이거 놔. 나 고기 먹다 나왔어. 고기 냄새 난단 말이야. 태주 씨 모르겠어? 난 이렇게 살고 싶다고. 가족들하고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이렇게 소소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. 내 뜻 모르겠어?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여기까지야. 그러니까 태주 씨도 얼른 돌아가. 저녁 시간이잖아. 가족들이 기다린다고. 태주 씨는 태주 씨 가족한테 돌아가. 난 우리 가족한테 돌아갈 거니까.